물어볼게. 내가 물어볼게. 아, 네. 아, 갑자기요? 아, 네. 내가 물어볼게. 유튜브 자로서. 아, 네, 네, 네. 지금 그렇게 여기 방송에 다 들어가야 돼. 네, 아, 네. 본인들이 내 방송이 아니고, 네, 네. 나는 이제 출연을 해주는 거야. 네. 그래, 지금 여기 고기를 어떻게 잡았습니까? 어디에서 잡았습니까? 아, 그냥 성장, 외암 쪽에서. 아, 외암 쪽에서 잡았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큰 고기를 이렇게 잡아봤는데, 이게 무슨 고기입니까? 네, 게르츠라고. 예, 게르츠 맞습니다. 아, 이거를 잡았을 때 소맛이 어땠어요? 묵직하더라고요. 묵직하고 소맛이 느끼실 때. 예, 치고 들어가는 게 좀 느껴져요. 그래서 이거 자체는 우리가 초가을 때 초봄이 되면 산란기가 있어가지고 지금은 지금은 산란기가 없고 우리가 칼을 칼이 안녕하세요. 송중의 전현미입니다. 오늘은 옛날에 쪽에서 먹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낚시터에서 둘렀다가 병해돔이 나온다 해서 한번 둘러봤는데요. 병해돔 좋잖아요.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면 낚시터는 안 가져가고 여러 사람들 좀 낚시하는 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주얼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짬뽕 이 집에가 오래전에는 송정에서 하고 여기로 이사를 해봤을까 여기에서 하고 있거든요. 소문난 집입니다. 이 집에가 여러분들도 한번 대전 쪽에 한번 좀 둘러주면 이게 옛날입니다. 옛날인데 여러 쪽에서 뭐 이래 들어와서 음식 먹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연안이 쪽에 뭐 오면 자주 오지는 않는데 뭐 이따가 하면서 와가지고 먹고 갑니다. 그때는 이래 해물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이번에 송정에서 단체로 우리가 고기를 많이 오고 이래 했는데 오늘은 안에서 촬영을 못 합니다. 사람들의 자리가 너무 딱 잤어요. 자, 여러분들 비주얼을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해물 초대거든요.
이 집이 송정에서부터 할 때, 송정에서 장사할 때부터 참 유명한 소문이거든요. 여러분들도 한 번씩 오셔서 드셔보면 괜찮아요. 저는 오늘 짬뽕 먹습니다. 짬뽕 먹는데 이 집에 오시게 된다면 짜장면은 2인분 이상 돼야 됩니다. 짜장면은 2인분 이상 정도 돼야 먹을 수가 있습니다. 짬뽕은 1인분에도 해주는데 제가 단무지는 참 안 좋아하거든요. 단무지는 좀 그렇게 좀 안 좋아합니다.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옛날에 쪽에 오시면은 요 집을 꼭 한번 좀 찾아보십시오. 찾아봐가지고 진짜 음식 송정에 있을 때부터 소문난 집이거든요. 지금은 옛날에 쪽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게 잘 합니다. 강력 추천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